소금 좀 넣고. 안녕하세요, 장 이장이요. 안녕하세요, 역광 진영입니다. 자, 오늘은 말이요, 다른 게 아니오. 요 똥집 있죠, 똥집. 맛있어요. 요 똥집을 먹어보려고 갖고 왔어요. 요거 말이요, 소금 넣고 밀가루 넣고 바락바락하게 아주 그냥 캐요 주물러 가지고서 씻어서 물로다가 깨끗이 싹 씻어 내린 겁니다. 양념 좀 매콤하게 해가지고 우리 한번 먹어보자고. 그나저나 여기 구독자분들 있나 뭐라 하는데 앞으로.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해봐요 형님 저처럼. 여러분들 어떻게 건데요? 이거 이게 이렇게 튀어나오는 젖꼭지를 내가 어떻게 감당을 못하겠네요. 이거 어떻게 좀 맛있게 해서 먹을게요. 아니, 옷을 좀 큰 걸 입으셔 앞으로 이렇게 된 거. 아니 그냥 이거 좀 빨리빨리 해서 좀 먹어야 하겠슈. 한번 뜨거운 물에다 삶아낼 거요. 자, 여기다 이제 후추 좀 약간 넣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맛술 좀 넣고. 너무 맛있어. 이거 똥집 형님. 네. 옛날에 비 지랄지랄 낼 때 포장마차 가면 그냥 똥집이 최고로 쳤어요. 이게 냄새도 고소해. 네. 또 냄새도. 네. 포장마차 밖으로 그냥 지나갈 수 없게끔 만드는 게 똥집이었습니다. 그렇지. 내일에 담배값이 없어도 술을 한잔 먹고 가야 되니까 들어가서 먼저 쓰는 거요. 그래도 좀 주머니가 좀 두둑한 사람이 똥집을 먹었어 또. 응?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냥 오뎅 국물이나 마시다가 양파 고추장. 똥집 진짜 오랜만에 먹네 형님. 아 이게 가끔가다 먹으면 맛있어. 오늘 뭐 만드실까요? 똥집도 요리 여러 가지잖아. 아니 똥집 얼큰하게 볶으려고 그래요. 아 그래 맛있어. 들기름 약간 넣고. 마늘을 넣기. 자, 이제 짜글짜글 볶을 때. 아, 시원하다. 그러니까 이러고 땀 쫙 흘린 다음에 살짝 이런 데 나와서 한 끼씩 해 먹어야 돼. 그런데 이거 하나 먹어봐도 되는 거 아니에요? 여기 하나 두고. 됐습니다. 이렇게 하고 이따가 고추장 좀 넣고. 아 돌리겠어? 고추장 두 스푼 집어넣고 그리고 매실 액젓 조금 넣고. 그 다음에 양파 좀 약간 넣고. 양파가 또 이게 단맛을 내잖아. 아 맛있는 냄새 올라온다. 우리는 그냥 이렇게 나와서 뚝딱 해 먹어도 맛있어요. 뚝딱 청양고추 하고 파 하고 싹 올리고. 야 양념도 엄청 들어가네. 매콤하게 해야지. 아, 너무 매우면 저 못 먹어요 또. 아 그래요? 아 매껐는데 형님. 청양고추인 줄 알까요? 자 맛있다. 요 강나루 누님이 최고 좋아하는 양념입니다. 이거 안 들어가면 다 거짓말이래요. 좋차. 들어가시 들어가네 형님. 아니 그리고 말이요 여기가요 다른 곳이 아니라 농수로요. 지금 농사짓는 처리라 이제
물을 흘러내려보는 농수로요, 농수로. 구독자분들이 너무 걱정을 해주더라고. 막 너무 걱정 말아요. 그래, 오염시킬까봐. 절대 안 그래요. 우리는 그대로 네. 고춧가루 한 방울, 고추장 하나도 안 떨어뜨리고 그냥 싹 싸갖고 올라갈 거예요. 이야, 기가 막힌다. 어우, 우둑우둑 소리가 나네, 형님. 어이구. 씹씹한 소리 들었지? 예, 야. 운내줘. 이것이요? 응. 맛있지? 어. 불 꺼, 얹어. 포장 맛 타고보다 난 것 같은데, 형님? 불 꺼. 아, 그럼 여기다가 기름에 그냥 아주 그냥, 하, 기가 막힌다, 이거. 아. 딱 깻잎에다 싸가지고 네. 동생 네. 뜨게 아, 조금 줘보게 네, 오늘 한 병 가지고 그래. 나는 술도 없네요 됐어 참 발은 시원하지 그나저나 뭐 이거 경치 좋지 발신하지 맛있는 거 우리만 먹을 수 없고 자 하나 먹어봐 사진쟁이 맛있어요? 맛있어 한번 먹어봐 잘 먹어요 아니 그런데 깻잎에 싸 먹으니까 더 맛있네 더 맛있네 이거 이게 깻잎에 필수구만 식감이 너무 좋네요 좋죠? 근데 형님이 이번에는 공부하셨나 봐요 공부나 마나 이거 옛날에 시골에 여기 안 해보셨을 거 아니에요 똥집 아마 우리가 포장마차에서 먹은 똥집만 해도 엄청 많이 먹었을겨 닭 한 몇만 마리? 이것도 한 닭 50마리 내었구만 아 1kg 샀어 그러니까 50마리 내었어요 포장마차 가면 3등분 하잖아요 진짜 옛날 생각나네 포장마차 저녁 때 일 딱 끝나고 동생도 그 전에 출출할 때 회사 다닐 때 딱 회사 정문에서 나오자마자 냄새가? 이제 출출하지 근데 꽉 이렇게 포장마차가 동네 모퉁이길 이런 데 있었다고 그럼 냄새가 먼저 코를 싹 자극시켜 냄새가 사방으로 퍼져 아 오늘은 술 먹지 말고 그냥 집에 들어가야지 해당가도 그 냄새가 나를 보내질 않아 가가지고 꼭 한잔 해야 아주 시원한 거야 아주 똥집이 비쌌어 형님이 한 접시에 막 제일 비쌌지 포장마차에서 형님 그래도 포장마차에서 우리 똥집하고 대합 한 마리 까서 네. 거기다 양념해가지고 똑똑똑똑 잘라서 해주고 거기다 양념해서 보글보글 연탄불에다 끓여서 주잖아. 별 맛도 없는 건데 그놈 하나 가지고 아유. 어우 형님 오늘 맛있으신가 봐. 아유 오늘 아주 괜찮네. 여기 좀 동생 한잔해요. 요즘 동생이 또 술 먹는 걸 그렇게 어려워하고 그려. 아 이제 뭐 같이 늙어가면서 뭐 그렇게 어려워 생각하고 그려. 야 이거 양파가 단맛이 나니까. 잘 익었어요, 그러고 형님. 술 좋아하시는 분들 아마 똥집 하면 침 다 나올 거예요. 아, 씹히는 맛이 진짜 이건 다른 곡에서 이런. 씹히는 맛이 없는데 똥집의 유일한 적이구만 어덕어덕해 이제 쫄깃쫄깃 자 옛날에 그전에 이제 제사 지내려면 그죠 푸주간이 가서 그전에 이제 정육점 보고 푸주간이라고 그랬잖아 가서 고기 살 돈이 없잖아 있는 집이면 닭이나 잡는 거야 그럼 이제 우리도 이제 닭 똥집 맛있는 건 애나 어린애 다 알아. 안 가르쳐도 돼. 가르쳐주지 않아도 다 알아, 똥집 맛있는 어른들이 닭 잡아가면서
싹 내장 빼가지고 닭은 여기다 놔두고 똥집 버텀 이렇게 싹 그 안에 껍질 있잖아. 노란 껍질 그거 싹 벗기고 그걸 이제 사람 숫자대로 이렇게 자르나봐 어른들이. 기름장도 아니야. 그냥 소금. 생으로. 다 먹네. 어른들 먹는 입 쳐다보고 뭐 똥집은 그냥 간 거요. 입 쳐다보다가. 근데 애들은 날거 먹일 수 없으니까 그랬을 거예요. 그래, 또 그치, 예. 어른들은 이제 이 소주를다가 싹 씻는다고 그래서 이제 옛날에 비둘기 먹으면 뭐 애 둘 만난다고 해서 진짜 맛있던 거만 산비둘기. 그전엔 그런 것도 많이 했지. 아, 지금 파는 데도 있어 형님 산비둘기. 야 똥집 근데, 형님, 요리 잘 드시네 형님. 가끔가다 해 먹어야겠네요. 이거 봐요. 금방 10분 내로 그냥 뚝딱 해서 그냥 탁. 동생 그전에 우리 그 때는 술 먹으러 한참 내릴 때 닭똥집 비쌌었지. 포장 맞춰서 하나에 1,000원씩 팔았을 거야 아마. 근데 지금 내가 닭집에 가서 이거 사니까 1kg에 6,000원이야. 1kg 최고급 안주인데 5명이는 6,000원 갖고 실컷 먹어. 요즘 애들 6,000원 주고 어디 가서 시인부름 시켜봐. 안 간다 그려. 파울한 거 달라고. 조금 큰 애들은 뭐 아이고 할머니 그려진 거 달라고 그러고. 이거 안 된다니까. 야 6,000원 가지고. 아 요즘은 애들이 응애하고 떨어지기 전에도 돈을 한다네. 참. 돈 줄게 나와라 그러면 얻는 응애하고 떨어진다네. 참나.